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팀 새로운 시작 이천시 가성보구 김일중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 이천시 엄태준 시장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안은 이천시 사회기관단체 눈먼 보조금 예산 낭비 제도 개선 대책 방안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와 감독과 청렴한 예산 배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천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2019년도 식사 참석자 명단 미첨부 51건, 식비단가 초과 집행 16건, 세금 계산서 미첨부 7건, 기념품 구입 2건 등 총 76건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감사 결과 전년도 주의 경고 조치를 무시하고 식사 참석자 미첨부 111건, 식비단가 초과 집행 16건 등을 재차 위반하는가 하면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보조금 지출 31건, 보조금 교부 결정권 사업비 지출 2건, 여비지급 규정 미준수 3건 등 부적절한 지출 개선 처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 대책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시 지속발전협의회는 예산 총액 6억 7천만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예산액이 가장 많으며 120만 인구도시 수원시 4억 5천, 인근 이웃도시인 광주시 1억 8천, 여주시 1억 6천 등과 비교하여 월등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기관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예산은 이천 시민의 혈세입니다. 보조금이란 예산은 계획을 집행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쓰기 위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렴한 예산 분배를 위하여 이천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리를 철저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의 쓰임과 사용 목적이 집행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방안 시스템 구축 등 투명한 공개 방안 마련에 대한 계획안을 강력히 그리고 조속히 촉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되는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적 모든 어려움 속에 현명한 판단과 빠른 개선 대책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천시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각 읍면동을 대표하시는 일일 시의원님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